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1월 3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오전 00시 노팅엄 대 웨스트햄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노팅엄 대 웨스트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노팅엄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엘랑가와 허드슨 오도이를 축으로 한 속공 전술이 주요하며 최근 레스터전 3-1 승리에서 빠른 역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깁스 화이트와 워드 프라우즈의 부재에도 앤더슨과 도밍게즈가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며 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밀렌코비치와 무릴로의 조합이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웨스트햄의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파케타와 보웬을 중심으로 지공정비를 시도하지만 쿠두스의 징계와 안토니토의 기복으로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후반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부족해 보였으며 토디보와 마브로파노스의 수비 조합 역시 불안정해 노팅엄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해 노팅엄의 역습에 빈틈을 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노팅엄이 견고한 수비와 역습을 통해 웨스트햄의 빈틈을 공략하여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니 노팅엄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노팅엄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1월 3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오전 00시 리버풀 대 브라이턴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리버풀 대 브라이턴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살라와 학포를 축으로 한 4-2-3-1 전술을 탄탄한 공격을 펼칩니다. 소보슬라이와 누네즈가 중심이 되어 활발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최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해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수비에 복귀해 안정적인 수비라인과 제공권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와 웰백을 중심으로 지공전개를 선호하지만 페드로의 부재로 공격 완성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덩크의 결정으로 수비진이 후반에 집중력을 잃기 쉬워 리버풀의 공격이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고로와 반헤케 조합이 리버풀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리버풀은 수비 복귀로 공수 모드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이튼은 수비 라인이 약해진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치열한 득점 싸움이 예상되나 리버풀이 전방적으로 앞설 것으로 보이며 리버풀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리버풀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볼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